우선 여성과 남성이 세상을 보는데 좀 다르게 봐요. 네. 그리고 또 한 20년이나 30년 동안 각각 다른 가족 문화 속에서 맞아요. 성장을 했는데 갈등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다른 건 다 우리가 있더라도 한 가지 하나 머리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안녕하세요. 한성열 교수입니다. 이번 주제는 성격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격이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뭐라고 얘기하기가 딱 부러지게 얘기가 좀 어려우잖아요. 우리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특징 뭐 이런 거 아니에요? 기질? 특징? 성향? 근데 기질이 또 뭐냐면 또 얘기가 그런 성격이지. 기질이 성격이야. 성격의 정의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농담삼아 성격 심리학자 수만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게 공통된 게 없어요.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은데 참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게 행복 이런 거. 행복이 뭔가 알 것 같은데 참 그 정의 내리기는 어렵고 저 사람은 지금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본인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심리학을 공부하기가 좀 이제 어렵다 하면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분명히 내려야 되는데 한 개인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한 사람?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. 아, 똑같은 사람 한 명도 못 봐. 없죠. 네. 그게 있을 수가 없죠. 네. 휴대전화 같은 게 모델명이 있잖아요. 네. 이 모델명이 똑같은 거는 다 똑같죠. 네. 만약에 어떤 거 하나가 좀 다르다. 그건 고장난 거죠. 근데 사람은 같으면 고장난 거예요. 맞아요. 달라야지 살아있는 거예요. 예, 예.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우리가 있더라도 한 가지 하나 머리로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사람은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. 다르다. 응? 진짜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너를 자꾸 나하고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. 아. 우리 삶의 비극은 너를 나랑 똑같이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.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걸로 다 싸우고. 그렇죠. 그렇죠.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그렇죠. 거야? 그렇죠.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하고 그렇죠.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. 예.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건데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. 불가능하죠. 저기 싸움의 화근이에요, 저게. 저 생각의 기준이 또 내 성격이 맞고 다른 건 틀리다는 거잖아요. 예. 딱 그렇죠. 나는 맞고. 우선 여성과 남성이 세상을 보는데 좀 다르게 봐요. 그리고 또 한 20년이나 30년 동안 각각 다른 가족 문화 속에서 맞아요. 성장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어느 날부터 같이 사는데 갈등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쵸. 그건 둘 중에 한 사람은 완전히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부싸움을 잘하는 게 중요해요. 부인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남편에 대해서 참 우리 남편은 이상해요.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밖에서는 그렇게 재미있는데 동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농담도 잘하고 굉장히 재미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한마디도 안 해요. 이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. 그럼 이 남편은 성격이 말이 없는 성격이에요? 말이 많은 성격이에요? 말이 없는 성격. 없는 성격일 것 같아요. 모르지. 아, 우리 알 말이 많은 성격이에요. 많은 성격이야? 모르죠. 모르죠. 우리가 최소한 더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이 사람은 집에서도 조용하고 밖에서도 조용할 때 아, 그 사람은 참 조용한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. 듣는데 성격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건데도 하루 만나는데 얘 이런 성격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. 위험하죠. 네. 너무 단정을 많이 하죠. 그렇죠. 상대방에도 한두 번 보고 나서 저 사람은 저런 타입이야. 딱 이렇게 더 심한 사람은 이제 심리학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MBTI 타입도 알려주고는 저 사람은 ESTJ야. 조심해. 맞지? 내 말 맞지? 야, 맞지? 제가 그렇지?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유추하는 것뿐이야.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. 행동. 그리고 이 행동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일 때 이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할 경향이 있다고 보는 거지. 이게 어떤 사람의 성격인 거예요.
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. 네. 왜냐하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 건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앞으로 미래에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갈 건가 하는 게 정해진다고. 네,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우리가 제일 만나기 곤란한 사람은 너무나 자주 변해가지고 이 사람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내가 잘 모를 때. 네.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 성격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겠어요? 각 사람마다. 그거는요.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런 성격을 가지는 게 제일 살아남을 수 있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주변 환경. 아, 그럼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너 성격 바뀌어야 돼. 100번 얘기해봐야 안 바뀌어요. 오히려 기분 나빠요. 그럼요. 나를 부정하게 되는 그렇죠. 거죠. 예. 내가 지금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거거든요. 성격 바꾸라는 얘기는. 그러니까 이 제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격 바꿔라. 아, 그러네. 그렇게 너무 쉽게 해요. 너 성격만 바꾸면은 면접 합격해가지고 그렇지, 너 바로 그렇지. 될 텐데 그걸 못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맨날 떨어지고 이러면 하면 안 되겠네요. 그러면. 그렇죠. 엄마 봤죠? 엄마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뭐 많은 어머님들이 아시면 좋지 않을까요? 그러면 이렇게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건 내 성격이야 하면서 모든 것을 좀 성격 탓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어떻게 좀 예쁘게 잘 그러니까 말할 이제 그 수 있을까요? 성격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 성격이 변하는 데 중요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. 그 성격을 변화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의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의 존재가 필요해.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어느 점이 좀 부족하고 어느 점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걸 거의 대부분 알아요.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현재 그 사람의 삶을 일단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내가 조금 변하더라도 저 사람이 그 변한 모습을 보고 전혀 나에게 비난이나 이런 걸 안 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을 해요. 그러니까 말로 변한다고 해서 안 변하고 변할 수 있게 내가 관계를 맺어줘야 돼요. 어떤 능력을? 오죽했으면 이렇게 지금 사시겠어요. 이렇게 항상 그 사람을 바꾸는 이 표현은 오죽했으면부터 나와야 돼요. 근데 이제 대개 경우에는 이해해주는 멘트. 그래도 그렇지 막 이렇게 되거든요. 한참 남의 그렇지. 얘기 듣고 난 다음에 그래도 맞아, 그렇지 맞아.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제 맞아요. 이렇게 나오면 네. 이건 안 변하는 거야. 그렇게 싸우자는 얘기지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이런 게 되는데 맞아. 이제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눈물도 좀 나고 이분은 내 마음을 좀 아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털어지는 거죠.